자, 여기는 농협중앙의 한우계량 사업소 암소계량 센터에 왔습니다. 아, 저기 멀리 소가 방목하고 있네요. 아, 참 예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누굴 만나러 왔는데요. 누굴 만나러 왔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가서 차량 소독을 하고, 일단. 야, 경치가 끝내줍니다. 자, 해볼까요? 아, 더 준비 안 했어요. 오늘은 맨날 멘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말이야. 9월 마지막이잖아, 9월 마지막. 아까 전에 누구 만나러 온다고 말씀드렸죠? 아, 다시. 아까 전에 누구 만나러 온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구독자 분들한테 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 한우계량사업소 정진우라고 합니다. 농협경제지주였어요? 그냥 농협중앙의 한우계량사업소가 몇년 전에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이제 과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국내 OPO 기술이나 수정랑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인터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OPO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 군데에서 업체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도 하고 있는데, 불과 뭐 5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국내 OPO 기술이 어느 정도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게 솔직히 기술이다 보니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5년 전 훨씬 전에는 기술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외국과도 이제 배워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만 배우기 조금 그렇잖아요, 국가 돈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 저희 연구사분들이랑 같이 5년 전부터 기술 교류를 하면서 이제 했죠.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에 계신 그 연구사분들이 엄청 많이 기술들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와서 봐도 국내 연구사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모르었었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OPO 기술들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농가들은 아직까지는 수정란이면은 다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량할 건지를 목표로 같이 잡고, 그리고 요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게 저 파워브러쉬. 젖소 농가에 많이 젖소농가에 있는. 엄청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 그런데 간질간질하거든. 아, 이거 봐. 저기 내 똥꼬. 여기 머리 다른 자기가 긁을 수 없는데. 속이 시급시켜져요. 이 중에 제일 좋은 소가 야, 일로 와봐. 5년 전에 사실 여기 와서 처음 배웠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 학교 배우고, 한기도 한 박사랑, 외국에 이제 브라질의 제일 유명하신 분한테 배우고 했는데, 그때 교육받던 게 이제 조금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이제 또 그런 기술 교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국 가서도 못 배우고, 국내에 또 그분들도 유명하신 분들 못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완화가 되면은 나갈 계획도 있고, 초청할 계획도 있어요. 외국에서 그때 5년 전에 와서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 진짜 조그만 나라에 아, 안드레 박사님. 네, 엄청 열정적이었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갔대. 그 다음에도 원래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딱 그때 코로나 터졌죠. 그래서 못 오고 있고, 연락은 플러스라는 업체 통해서 계속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엄청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팀들이 한번 한국 왔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농구 축산기술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오프 더 레코드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공난을 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수령란을 또 목표해서 생산하는 효율을 또 보셨는데, 어떤가요? 괜찮아요? 아, 저는 진짜 처음에는 저희가 가열한 처리를 꾸준하게 했는데, 가열한 처리를 갖다가 한세 번, 네번 반복을 하면은 급격하게 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온다든가 낭종이 걸린다든가. 근데 결코 이 방법 자체가 호르몬이 적게 들어가는 양이 아닌데,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섰죠. 엄청 난리 났죠, 제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고 처음부터 찍어보고 남성한테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가 저번에 처음 한번 한 거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양을 더한25% 정도 더 줄였어요. 그래서 내일 오피오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또 수산연구, 수산기술연구소에다가 또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에 기술 교류회 하면 전남이나 뭐 강원도나 다 오실 거니까 같이 토론하고 서로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손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수련단 이식은 꼭 이렇게 해야 손은 이렇게 된다. 키우셔야 돼요. 이게 자기 스타일대로 키우셔야 돼요. 옆집이 아, 잘 나만의 키운다고 그래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선발하는 방법으로 키우셨는데, 그게 잘 됐어. 그게 브랜드가 되는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 경쟁도 지금 엄청 심해졌고,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서 농가분들 되게 힘드시는데, 자기 경쟁력을 갖고 계시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농가 갈 때마다 그 특이한 집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 키우든지, 크게 키우든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꼭 갖고 계셔라. 자기만의 선발 방법을 꼭 갖고 계셔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 더 레코드, 공난우한테 이제 전처리하는 오피 방법,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끝난 거야? 인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아, 맨날 오고 가지고. 확실히 사람의 방법 와야지, 그지? 뭔가 붙이는 거야. 예? 제 큰데? 110번? 엄청 큰데? 난키큰게 좋은데, 키큰 거. 큰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야. 누구? 지금 가면 돼요, 이제? 집에 가야지. 아직 집에 갈 시간 안 됐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질문이 이런 걸 해갖고 또 다른 사람들 막 재밌게 했는데. 아, 내가 했네. 아, 형님, 진짜 이제 답변 너무 잘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논리정연한데? 아닌데. 아닌가? 자, 일하러 왔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또. 논리가 하더라. 또 뭐야, 그 이식할 것들 딴쪽에 있어갖고 난소 검사해야 돼. 나 옷 이렇게 입고 왔는데? 괜찮아, 내거 빌려줄게. 장화도 없어. 장화 다 있어. 아, 세 형님, 개 그 있어, 세 개. 커요. 안 들어가. 야, 일단 신어. 두 마리 안 돼. 몇 마리? 50마리. 에? 50마리. 지금, 5집 아닌데? 아니, 한, 간장.